저기요. 저기요. 누구세요? 네? 네? 아, 여긴 또 어떻게 온 거야? 아, 병문 나왔는데 이제 갈 거예요. 네. 잠시만요. 네? 최지원 환자 보호자분께 전해주세요. 아내가 있다고? 혼인신고만 안 했지 아내 맞아요. 그분이 지금 많이 아파요. 수술만 하면 되는데 돈이.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은혜 관장한테 부탁해서 그림 하나만 돌려주라고 해요. 그림 하나를 준다는 건 유령 작가 김병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. 이은혜가 그런 리스크를 감출 리가 없잖아. 아, 진짜. 야, 너 그거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친 거지, 맞지? 이렇게 된 이상 언론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. 김병호 씨 동영상 인터넷 풀면 브리티움도 대작 사기극 공범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할걸? 비밀 유지 계약한 홍 사장님도 곤란해질 텐데? 대작 사기극 공범. 너 동영상 없지? 동영상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? 동영상? 싹 다 지웠지. 아주 깨끗하게. 우리 유치장에서 꺼내주신 홍 사장님이 싹 다 지우라고 하셨잖아. 아이, 설마 동영상도 없이 이러겠어요? 사람 그림에 노란 은행나무 있는 거 못 봤어요? 그 아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 거야. 하, 근데 그걸 그냥 좀 심하게 슬픈 영화 한 편 봤다고 생각해. 이미 본 영화 내용 바꿀 수 없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. 어차피 죽은 사람이야. 최지원 씨는 살아있잖아. 퇴마라는 건 원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. 그 사람들은 또 살아가야 하니까. 뭐라고 좀 해봐요.